제가 지금 메이크업하면서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서 지금 동영상 찍어요. 지금 보시면 이쪽 눈썹은 제가 지금 다 완성했고요. 한쪽은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게 뭐냐? 유튜브를 어디를 봐도 이거를 어떻게 그려라, 이거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어떻게 사용하라만 있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하는 게 제일 좋은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유튜브 그 미국 친구들 거 많이 봤지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눈썹 숱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저격인 게 바로 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저희가 쓰는 건요, 아나스타샤 베버리 힐스 거거든요. 보시면 진짜 마스카라 같이 생겼죠? 마스카라가 아니고 눈썹을 위한 마스카라입니다. 이걸로 바르시면은, 보시면은 페이크 같지가 않죠? 너무 자연스럽죠? 그래서 제가 자주 사용하는 게 바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네, 이번에는요, 제가 이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어떻게 바르는 건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쓸어서 앞으로 오세요. 그리고 다시 살짝 더 바르신 다음에 앞에서부터 그리고 뒤로 가면 갈수록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따란! 네, 이렇게 해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 완성입니다. 잘 발라졌죠? 안녕!